네, 연통 끝에 막힘이 있어서 이곳에서 불을 붙여봤어요.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. 난로에서 불온수돼서 나온 것들이 연통 끝에 가득히 쌓여 있다가 이곳에 불을 붙이니까 이렇게 타네요. 다른 곳에 설치되었을 때는 화재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. 대단하네요. 안녕하세요.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. 자, 오늘은 난로 사용에 대한 어제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. 오늘은 연통 청소를 했어요. 뭐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땔감에 대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연통의 각도를 이야기하고 자 연통 청소를 하면서 굉장한 심각한 상황을 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그 사건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. 아직 사건은 아니죠.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네요. 그러니까 불연소된 물질들이 이곳에 와서 잔뜩 쌓인 거죠. 그래서 불을 붙이니까 타는 겁니다. 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저 안쪽으로 보면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어요. 이걸 지금 분해를 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네, 제가 됐습니다. 한번 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그렇네요. 와,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연통 안도 좀 한번 볼까요?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않는데 연통하고 한번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야, 엄청납니다. 저는 이제 난로를 설치하면서 이런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.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쌓여있다가 불이 붙고 또 바람이 불어서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면 충분히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. 불티가 날아가서 뭐 솔방울이나 나무티나 이런 것들이 불티죠. 불티가 날아가서 생각도 못했습니다. 난로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2m, 3m니까 6m 떨어진 곳이죠. 네, 6m 떨어진 곳에 굉장히 불에도 잘 붙고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인 거죠. 이게 연소가 안 되면 끈적끈적하고 꼭 타르처럼 그렇습니다. 실제 타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완전히 굳지 않은 물질은 이렇게 끈적끈적합니다. 불을 붙이면 불이 굉장히 잘 탑니다. 제가 처음에 연통 설계를 잘못한 데서 생긴 일들이죠. 다 제가 이 연통 설계를 처음에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몇 가지 상식으로 설치를 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.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행히 뭐 화재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, 이 안에 망은 불티가 날아가지 말라고 되는 곳이거든요. 이거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. 굴뚝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굴뚝 길이가 4m니까 4m보다 긴 대나무 장대 하나랑 끝에 솔은 그동안 집에 뭐 한 1년 이상 혹시나 하고 짝이 없어져서 따로 묶어두었던 양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양말을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한번 꺾어놓고 하나 정도는 끝에 나무를 꺾어놓고 두 개 정도 꺾어놓고 긴 양말을 아래로 그 다음에 그냥 아래로 연통이 뭐 20cm 직경이 20cm니까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반대로도 완성이 됐죠. 굴뚝에 놓고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연통 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. 연통 안에서 나온 재들. 이 바깥으로 밀려 나온 것도 있지만 아마 난로 안으로 떨어진 게 더 많을 겁니다. 이제 청소하는 그 도구 저 봉을 밀어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로 안에도 지금 예, 엄청나게 지금 예, 떨어졌어요. 지금 연통을 통해서 떨어진 물질이겠죠. 여기도 이렇게 잔뜩 그림이 떨어졌어요. 연통. 또 그냥 이 난로에서 한번 연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불을 난로 입구에다가 해놔도 예, 이제 연기 잘 빨려 들어가네요. 연기가 바깥으로 어젠 조금 좀 나오는 듯 했는데 예, 아주 잘 빨려 들어갑니다. 뭐 목초액 같은 거 안 떨어지고 잘 타고 있습니다. 난로에 대해서 무지한 거 빨리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렸을 때 그렇게 아궁에 불을 지펴보고 겨울에 나무를 잘라서 뭐 도끼질을 해보고 해도 이 난로는 또 전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.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.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. 그죠? 이쪽은 뭐 많이 뜨겁지 않고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뜨거운데 어쨌든 이 난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좀 난로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난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자칫하면 화재로 이어질 뻔한 그런 현장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아궁에 불을 때면 정말 바람 막 불고 이게 진짜 그 구들로 불이 쫙쫙 빨려 들어갈 때는 그 멀리 있는 굴뚝에까지 불씨가 날아가는 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서 아 바깥에 불씨는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망은 설치를 했는데 망이 아니라 그 타르 같은 어떤 그런 물질들 발암물질들이 거기에 쌓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보시고 혹시라도 연통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이걸 철거를 해서 예, 깨끗하게 좀 청소를 해주시고 발암물질들이 밖으로 잘 나가지 않도록 예, 완전히 여기서 연소가 돼서 완전히 연소된 물질 아주 작은 뭐 재 같은 것이 날아갈 수는 있지만 연소가 되지 않은 불완전 연소가 된 것이 밖에 나가서 쌓이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난로를 하나 설치해 놓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공부거리긴 한데 다행히 그래도 화재로는 이어지질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잘못하면 뭐 큰일 날 뻔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행복한 시간 되세요.